아니 근데 성격 되게 털털하죠. 그러니까. 길 가져가려고요. 근데 짜끈한 게 달달하고 맛있지 않아요? 아, 작은 게 맛있죠. 그렇죠. 달달한 거 요거. 20개. 이야, 들고 가려면 먹었겠다. 50. 20개. 야, 두 개 더. 와.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MBC를 장식한 예능 프로그램 명장면 지금 출발합니다. 아, 고구마? 여기 맛있는 거 너무 많아. 싸고. 오, 저 연시 너무 맛있겠다. 저. 어머. 팥빵아 먹을까? 아우. 아. 그래지. 먹자. 사장님. 혹시 얼마일까요, 선생님? 2,000원이에요. 깻잎 2,000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스타드 가야죠. 아, 저 케찹 머스타드 전부 다요. 아, 케찹 머스타드 파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맛있겠다. 아, 튀겼대. 아유. 고맙습니다. 예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유. 아,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와, 거의 뭐 세 입에 끝나겠는데요? 어유, 야야. 아니야. 응? 배 사 먹을게요. 커피 주세요, 콜라 주세요. 콜라 서비스 쉽지 않은데? 네, 서비스로 콜라 주셨어요. 이게 단골의 매력이지. 감사합니다.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되게 밝은 스타일이에요. 치마력이 되게 좋으시고. 아니 근데 성격 되게 털털하죠. 그러니까. 아, 반찬 사가야 되는데 나. 반찬 사야지. 새우장 살까? 어우, 어떡해. 아, 새우장 맛있겠다. 여기 맛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새우장 지금 어떻게 팔아요? 13마리만 원, 30마리. 아, 진짜요? 13마리짜리 일단 하나 주세요. 이제 발품을 파니까 싸게 먹는다. 되게 싸죠. 싸지, 싸지. 만 원 맞죠, 이모? 네, 만 원. 뭐 틀렸는데? 제가 놀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연근. 연근. 아유. 아, 저거 맛있네. 연근 진짜 네, 맛있죠. 반찬 남았어, 이모. 연근 조림 주세요. 하나만. 연근이면 충분요. 충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저게 5,000원밖에 안 해. 짱이죠. 야, 현금을 좀 들고 다니나 봐요. 네, 항상 지갑에 붕어빵 사 먹을 돈. 아, 가슴속 3,000원. 아우, 세상에, 나 이거 따뜻한 돈을. 아유. 아, 아니, 괜찮아. 이게 주말 근무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뭐 주시려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귤? 귤? 조생귤. 조금만 더 왔지. 어, 싸다. 귤 가져가려고요. 근데 짜끈한 게 달달하고 맛있지 않아요? 아, 작은 게 맛있죠. 그죠? 달달한 거 요거. 20개. 이야, 들고 가려면 먹었겠다. 어, 근데 진짜 넉살 좋으시다. 넉살이 엄청나네, 진짜. 50. 20개. 야, 두 개 더. 와.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주말에 딱 장 보러 가는 느낌 들지 않니? 그리고 이렇게까지 쪼개 쓰려면은 마음 한번 먹어야 돼. 어, 근데 진짜 하루를 알차게 쓰신다. 전날을 좀 계획해 두는 편이어서. 아, 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뭔지 아시죠? 큰 걸로 이렇게 좀 정해놔요. 아니, 원래 그러지 않아요? 그죠. 대단하다, 진짜. 그럼 하루를 길게 쓰지. 기다렸어, 뜰레가. 신났네, 신났어. 밥을. 어, 밥 해놓은 거 같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간장조림이랑. 와, 정리 잘한 거 봐. 와. 더 잡힌 거 봐. 전 절대 저렇게 못 써. 나 절대 못 해. 오케이. 계란을 하고. 아우. 아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계란 후라이만 해서 넣어도 맛있겠다. 아, 자꾸 머리 빨아 먹어야 되는데. 아, 맛있죠, 그럼. 됐다. 아우, 맛있겠다. 밥도둑이다. 아.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진짜 힘이 있어야죠. 그렇지. 그 위에다 뿌려줘야 되니까. 야, 너 밥을 해 먹어볼까? 6개? 아~ 계란 후라이 올리고 이제 김 뿌리고. 그러네, 그러네. 저는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아유. 반찬. 저 간장 새우에다가 저기 아보카도 송송송 썰어가지고 같이 넣어서 먹어. 너무 맛있죠. 버터 올렸어. 그 버터 무조건 올렸어. 버터라는 그런. 어, 근데 좀 짜지 않아? 반이 너무 좋아. 짜게 먹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정말. 와, 아, 맛있겠다. 와, 아우 나도 저 매출이야. 아우 매출 안 먹은 지 억만 년이다. 아, 이거 맛있다. 달걀 약간 반숙 느낌이에요, 완숙. 어, 살짝 반숙. 아, 배운 사람. 마그마처럼 흘러 내려야 돼. 살짝. 마그마. 마그마처럼. 진짜로 그렇지, 맞아. 너무 맛있어. 어, 간장 새우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삼키고 있어. 안 돼, 드디어 시켜 먹어야지. 시원시원하게 드셔. 용적률이 좋아. 정말 내 스타일이야. 아우. 입에 꽉꽉 채워 먹는 거 좋아. 아유, 무조건. 맛있어. 그래야 맛있잖아. 버리는 데가 없죠. 버리는 데 공간이 없죠. 배가 부르고? 잠깐만. 고맙습니다. 와,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누가 예약한 거야? 그럼요, 형님. 와, 야, 배운 거 같지? 끝나고. 네, 이쪽으로, 안쪽으로. 아이고, 잘 빼주고 해야지. 아이고, 잘 빼주고 해야지. 매너. 와, 감사합니다. 준구야, 잘 먹을게. 매너 선생님 좋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구야, 잘 먹게.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셨어요. 너무 맛있다. 아니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도 좋다.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밥 먹은 적이 없잖아. 맞아. 한 번도 없어. 진짜 촬영할 때는 이게 새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넷이서 같이 시간을 그러네. 보내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자, 너무 궁금해. 입 열었어. 근데 자, 너무 궁금해. 입 열었어. 저 콜라 마시고 싶어요. 콜라 마시고 싶어요. 콜라? 저기 혹시 저희 음료 뭐 마셔도 되나요? 어,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있다. 제로. 콜라. 제로 콜라? 네, 감사합니다. 썰어놔야겠다. 원래는 맛있겠다. 인당 하나씩 먹을 때는 바로 썰어서 먹어야 맛있는데. 그렇지. 먹을 때. 진짜. 어,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수수해. 다정해. 진짜 오빠 같다. 배어 있네, 배어 있어. 아니, 오빠미가 있네요, 진짜. 저 죄송한데 고기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오빠 완전 선배님 같았어요, 방금. 진짜. 아니 고기가 지금 두 줄밖에 없어가지고. 아니야. 형이랑도 우리 그날 처음 봤잖아. 감사합니다. 저런 선배 있으면 진짜 학교 열심히 다녔지. 날이 추워져서 너무 좋아요. 이제 국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국밥 너무 좋아. 뼈해장국 너무 좋아요. 전 돼지국밥. 그럼 밥, 면, 빵. 밥.
밥. 밥. 진짜? 네. 너는? 난 면. 진짜? 어, 나도 면인데. 저도 면. 어. 아니지, 너는 파잖아. 면이 파한테 밀려서. 파부, 파부추. 준규야, 그럼 너 라면 몇 봉지까지 먹어봤어? 라차면? 응, 나는 마이모가 한 두 봉지. 나는 세 봉지에 밥 말아 먹었어. 그래서 키가 그렇게 큰가? 근데 나는 옛날에 중학교 때 라면 말고 계란 한 판을 먹은 적 있어. 30알. 계란 판? 갑자기 대결구도로. 한 판? 후라이. 아, 저도 후라이는 30개 가능.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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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잖아요, 계란. 맛있지. 고기 먹어, 고기 먹어. 고기 드세요. 네. 아, 너무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소식하세요? 약간 한식이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맛인 것 같아요. 콜라 없이 치킨 먹기 하면서. 보니까 이 언니는 되게 조금 조금씩 오래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엄청 잘 드신다. 잘 드시지. 언니 먹을래? 네. 아, 너무 배고프다. 근데 저렇게 날씬하면 너무 먹어도 되지 뭐. 첫인상 우리 기억나 근데? 첫인상? 어? 어, 처음 봤을 때? 나 너 기억나. 우리가 우리 리딩. 그때였나? 리딩 때 봤었나? 응.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인사를 하고 연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파스 냄새가 묻히는 거가 냄새 전화하는 거지. 냄새 센 게 있어. 어, 냄새 전화. 콜라를 때마다 파스 냄새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나는 첫 마디가 뭐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혹시 파스 뿌리셨어? 내가 아 설마 이렇게 뿌리는 것도 아니고 붙이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붙이고 갔다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민망했었어. 내 냄새 없는 호랑이 연고가 하나 있거든. 그거 내가 제일 신중 챙겨. 가능 제일 신중. 단정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네 노래에. 자 이제 유리 멘탈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전 이분이 네 누군가를 많이 가르쳐본 경험이 있네. 네네. 딱 네 마디 들으니까 저분은 제가 지금 보호해 드려야 될 분이에요. 자 이제 유리 멘탈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오, 되게 유명한 분인가 봐. 이분은 바로 레전드 보컬 트레이너에서 경북 장인으로 거듭난 싱어송라이터 신유미 씨입니다. 레전드 보컬 트레이너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예능 핫 코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